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한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밀라노 홍수의 장면입니다. 대형 우박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커졌고 상가가 잠겨가는 모습입니다. 7월에 우박으로 인한 얼음강 홍수가 발생하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반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은 최고 기온 47도의 폭염과 씨름하는 등 이탈리아의 반은 폭우로 절반은 우박과 씨름하며 각기 다른 기상 이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북부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에 우박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이 찍은 인증 사진을 보면 우박은 지름이 최대 7에서 8cm로 테니스공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수백 대 차량의 유리가 총에 맞은 것처럼 금이 갔고 주택, 태양전지판, 농작물 등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밀라노 동북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까지 발생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또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잠기고 나무가 쓰러져 소방관들이 110건의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가장 심한 곳은 역시나 중국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저지대에는 기온이 무려 52도를 넘어서며 역대 중국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베이징도 35도 이상 고온 일수가 무려 28일이나 되며 23년 만에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역대급인데 중국 기상 당국은 베이징의 20일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날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자 서부 내륙의 쓰촨과 광둥 등 남방 지역은 전력난과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지난 10일 중국의 1일 총 발전량은 40억 9천만 킬로와트시로 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북부는 홍수, 남부는 폭염에 시달리는 것처럼 중국 역시 도시는 홍수, 내륙은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풍과 폭염이 함께 덮친 것입니다. 베이징, 텐진 등에서는 홍수 통제를 위한 노력이 한창인 반면 내륙은 극심한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륙 지역은 폭염으로 거의 구워지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7월 말부터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기후 변화가 태풍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면서 이제 중국은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놀라운 해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를 에어컨으로 해결하겠다며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는데요. 기후 온난화를 부채질하는 석탄 발전소를 더욱더 많이 돌리고 천연가스를 찾겠다며 1만 미터 초심층 시추 작업까지 시작해 집안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석탄 수입은 작년 대비 93%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중국의 석탄 생산량도 23억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수력발전 기지인 쓰촨성과 윈난성 등이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자 결국 석탄 화력발전을 최대치로 가동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석탄을 마구 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약속한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 목표는 확고부동하다고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이었고 중국은 에너지 공급 부족에 직면할 때마다 화력발전을 늘려왔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천연가스를 찾겠다며 1만 미터 초심층 시추 작업까지 시작했습니다. 쓰촨성에서 천연가스전을 찾기 위해 1만 미터 깊이 선디촨커 1정 시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시한 1만 미터 깊이의 시추 작업이었습니다. 초심층 시추공은 깊이가 9천 미터 이상인 경우로 석유 가스 산업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추 작업으로 꼽힙니다. 먼저 실시한 탈인분지의 시추 작업은 시추 기술을 시험하고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성격이었다면 이번 쓰촨성의 시추는 초심층 천연가스전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심층 초심층 시추 작업은 석유 및 가스 탐사의 주요 전쟁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중국은 땅속 1만 미터 탐사 프로젝트는 달 탐사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주요 자연 프로젝트라고 공언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쓰촨성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인데 이런 곳에서 1만 미터나 땅을 파서 지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난이도 높은 시추 작업 중 천연가스층이 폭발이라도 한다면 제2의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집안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환경 영향평가 같은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지하 기후 변화가 도시 지반을 변형시키면서 조용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하 기후 변화란 땅 속에 촘촘히 매설된 인프라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지표면 아래가 달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도시 지하 100m의 평균 온도가 섭씨 0.1에서 2.5도로 상승했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의 땅속은 건물 난방관, 지하철, 하수도, 고압 케이블, 지역 난방 시스템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런 선들이 모두 열 원인 탓에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지하 기후 변화에 영향이 큽니다.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땅속 온난화는 수십 년에 걸쳐 수밀리미터씩 지각의 팽창과 수축을 야기하면서 건물의 구조적 변형을 유발한다고 경고했고, 무엇보다 지하 기후 변화는 서서히 지반을 변화시켜 기울거나 균열난 구조물의 틈새로 물이 쉽게 유입돼 철근 등 자재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이 유발한 지구 온난화가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폭염, 폭우를 유발하는 대기 온난화와는 다른 땅속 온난화 때문에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중국에서 실제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건조한 사막지대인 중국 북서부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간수성에 있는 둔황 막고굴이 직접적 훼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세기부터 조성된 막고굴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예술의 보물창고인데요. 동굴 735개에 남은 수많은 벽화와 조각은 습기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동굴 내부로 빗물이 새어들고 습도가 93%로 치솟으면서 벽화가 벗겨지거나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 석굴은 지난해부터 균열이 생기고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벽면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습도 급상승, 돌발적 홍수, 동굴 침수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서 세계적 유물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이 이미 쓰촨성 땅속에서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중국은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집니다. 지하의 기후변화, 돌발적 홍수와 침수 등이 중국 부실공사와 만나면 건물 연쇄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부실공사로 중국의 건물이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먼지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는데 공개된 영상에는 지붕 공사를 하던 한 인부가 갑자기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부는 큰 부상을 입지 않고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건물은 폭삭 주저앉으며 단 몇 초 만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형태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물은 부실 공사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유되면서 부실공사는 곧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시도라는 지적과 함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세계 발전소 중 세계 최대의 설비 용량을 가진 중국의 산샤댐의 부실공사는 중국의 뇌관이 되어 있습니다. 산샤댐 공장에 투자된 공사비 1,800억 위안, 약 32조 원 가운데 외국에서 부실 자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6분의 1 정도가 빼돌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런 부실공사가 언제 재앙이 되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의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산을 마구 깎고 뚫어 댐을 만들고 시추작업을 벌이고 석탄 발전을 마구 돌려 산업을 일으킨 인과응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